집을 짓는데, 있는 집을 짓든, 본인 집을 짓든, 또그 집을 좀 크게 짓든,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, 귀농인들이 산에나 그 농촌에 질 때는 웬만하면은 그 남향으로 지어라. 안 그러면은 동남향으로 지어라. 뭐 이런 그, 권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그 집을 안칠 때 뒤에 그 산이면은 좋죠. 배산 임수고. 집 앞에, 산 앞에다가 집을 안칠 때 남향으로 중심으로 해서 집을 안친다면은 대문은 어떤 쪽으로 내는 게 좋은가? 그래서 그 집을 안친 그 앞에 처마에 집시랭이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초가 지붕에 비가 오면은 물이 떨어지는 그 선을 집시랭이 선이라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구한 터의 중앙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건강 간진 손 남향 손자 동남향 방향으로 대문을 내면은 가장 동쪽의 그 온화한 기운이 들어오는 대문이 된다. 그렇게 선조들이 많이 그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대문에는 동사택이 있고 서사택이 있는데 동쪽의 그 밝은 기운과 또 따뜻한 온기의 기운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쪽을 동사택 방향이라고 또그 서늘한 기운이지만은 좋은 방향의 대문은 그 서사택 대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을 짓는데 많은 그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동사택 그러니까 남향 양의 중심 쪽으로 집을 안칠 때는 이렇게 세 방향 동향과 동남향과 그다음에 그 남향의 한쪽 면으로 이런 공간이 대문이 된다. 근데 남향 대문은 참안 좋은 거라 그럽니다. 이것이 기문이라 해가지고 사람 죽는 집이다, 문이다 해가지고 정남향 대문은 선조들이 선호하지 않고 주로 앉아 그 손방향, 이 남향 손자, 동남향으로 대문 내는 것이 가장 좋다. 그리고 아니면은 정북쪽으로 내는 대문도 좋다. 이렇게 선조들이 많이 그 밝혀놨습니다. 그래서 이 민박집을 지으러 우리가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가가 무료 집짓기를 해주러 갔는데 이 터에다가 대충 뒤에 산이고 앞에 남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집을 지었기 위해서 이렇게 그 틀을 다듬고 있고 기초벽을 쌓는 그런 현장입니다. 그래서 니 아까도 새로 한개 사고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들방을 장착하려면은 가장 먼저 이 집을 짓기 위한 규준틀을 매야 되고 규준틀을 매가지고 그 중앙에다가 아궁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먼저 파봐야 되는 것이다. 그래서 아궁이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아궁이 자리를 만들면서 파다가 있는 큰 바위가 놓인다면은 부엌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귀농인이 본인의 집을 짓든 민박집을 짓든 간에 산 중에서 집을 지을 때는 기름 보일러로 한다면 모를까 아궁이를 장착한 구들방을 만들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아궁자리부터 먼저 파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